그냥 놀아보세요. 앞나와라. 또! 편지요! 어? 아, 편지 왔다! 와, 이번엔 어떤 편지일까? 짜잔! 편지가 왔어. 어? 자. 그 상자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일단 편지부터 읽어보자. 어! 자, 이번엔 어떤 편지가 왔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액체 괴물을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4살 변리나예요. 얼마 전에 엄마가 부엌에서 가져온 가루로 액체 괴물을 만들어줬어요. 엄마한테 이 가루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라 과학자님이 친절히 알려줄 거라면서 실험방에 사연을 보내래요. 액체 괴물을 만든 이 가루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정말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그럼 혹시 이 상자 안에 든 게 리나 엄마가 만든 액체 괴물인가? 어, 우리 빨리 열어보자. 알았어, 열어볼게. 하나, 둘, 셋. 짜잔! 어? 뭐야? 이게 뭐지? 자. 어? 그냥 하얀 물인데? 그러게, 한번 봐보자. 어? 어, 뭐지? 하얀 물 같아. 자, 여기 한번 쏟아서 봐보자. 어? 오? 어? 어머머머머머. 좀 이상해. 그러게. 자. 우와. 찐득찐득해 보여. 그치, 나도야. 자, 그럼 바로. 어? 뭐? 어? 주물주물럭해서. 우와. 우와! 액체 괴물! 진짜 액체 괴물이야! 그러니까! 리나 엄마가 만든 액체 괴물이야! 우와,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몰랑몰랑 쭉쭉 액체 괴물! 이 액체 괴물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어? 잠깐만. 오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 안 되겠어. 부엌에서 볼 수 있는 가루들을 찾아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알았어. 가지고 올게. 아, 어디 있지? 어? 나라야! 응! 이 가루들은 다 뭐야? 자, 이건 밀가루. 밀가루? 이건 메밀가루. 메밀가루. 그리고 이건 전분가루야. 전분가루. 친구들! 이 세 가지의 가루들 중에서 어떤 가루로 액체 괴물을 만들었는지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께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각각의 가루들에 물을 섞어 볼게. 자, 먼저 밀가루부터 해볼까? 이렇게 물을 동글동글. 밀가루가 액체 괴물일 것인가? 자, 물을 한 다음에 섞어볼게. 우와, 손으로 조물조물. 느낌이 어때? 느낌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어? 어이, 어이, 뭉쳐지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잖아. 밀가루가 아닌가 봐. 맞아. 밀가루는 그럼 아닌 걸로. 아차. 에이, 밀가루. 안녕. 자, 그럼 손을 한번 씻은 후에 톡톡톡. 두 번째, 메밀가루. 메밀가루는 어떨 것인가? 주물주물. 냄새가 아주 고소한데? 아, 고소한 냄새. 어? 어, 액체 괴물 같아? 어, 잠깐만. 어? 와, 아예 뭉쳐지지도 않잖아. 오. 메밀가루도 아닌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메밀가루도 안녕. 자, 다시 한번 손을 씻은 후에 손을 잘 닦고 마지막 전분가루 물을 섞어볼게. 전...
조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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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뭉쳐진다. 꽉 잡았다가 놔두면? 우와! 우와, 액체 괴물! 액체 괴물이야! 액체 괴물이야! 어허. 나도야, 다시 한번 주물럭주물럭 해볼까? 어! 나나게 뭉쳐졌다. 우와! 이면! 아하, 찾았다! 친구들, 그리고 리나야, 엄마가 사용했던 가루는 바로 전분가루였어. 그래, 전분가루! 근데 전분가루가 뭐지? 전분가루는 물이랑 만나면 끈적끈적해지는 가루야.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아하. 전분가루에 힘을 주면 뭉쳐지면서 단단해지고 힘을 빼면 주르륵 흘러내려.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안 주면은 주르륵. 헷갈려. 나두가 어렵구나. 그럼 나두가 알기 쉽게 내가 자세히 보여줄게. 자, 일단 손부터 씻고. 나두야, 이 전분물을 내가 주먹으로 세게 힘껏 내려쳐볼게. 어떻게 될까? 그럼 막 튀지 않을까, 물이? 한번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호호호호. 간다, 진짜 간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주먹이 바로 튕겨져 나오지? 물인데 주먹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이번엔 힘껏 말고 살살 눌러볼게. 잘 봐봐. 세게 해도 안 됐는데. 우와! 주먹이 쑥 들어가! 우와! 자, 힘을 빼고 넣었더니 주먹이 쑥 들어가는 게 보이지? 우와! 주먹이 빠져서! 주먹 살려주세요! 주먹 살려주세요! 빨리 빼!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지? 주먹으로 전분물을 힘껏 내려치면 전분물이 단단해져서 주먹이 튕겨 나와. 하지만 천천히 누르면 전분물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주먹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지. 우와,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안 주면 스르르륵. 진짜 신기하다. 나두야. 내가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내야겠다. 아니야. 더 신기한 거 보여줘. 더 신기한 거. 그럴까? 메라야? 지금부터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전분물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자, 이제 이 위에 전분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기만 하면 준비 고! 자, 어때? 물처럼 찰랑찰랑하지? 찰랑찰랑! 물 같아! 자,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전분물 위를 힘껏 뛰어볼게! 어떻게 물 위를 뛰어? 어떻게 뛸까? 나디야, 한번 잘 지켜봐! 전분물 위를 뛰려면 한 뒤에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진짜로 물 위를 뛰네. 우와! 자, 이렇게 빠르게 뛰다가 가만히 있으면 우와! 빠져 들어간다. 빠져 들어갔어. 우와!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빠르게 뛰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 조금 쉬어야지. 아니야, 나라야, 발이 빠지잖아. 안 빠지게 빨리 뛰어야지. 또 뛰라고? 힘든데. 안 되겠다. 천천히 빼봐. 조심. 다시 여보기. 그렇지. 우와, 신기해.
아이고 힘들어. 달아와 나두의 지렁 노트. 몰랑 몰랑 쭉쭉 액체 괴물. 전분 반죽에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힘을 빼면 몰랑해져요. 신기한 전분 반죽으로 액체 괴물도 만들고 전분물 위에서 달리기도 할 수 있답니다. 정리 완료. 공룡이랑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랬구나. 어디 봐봐. 에이? 아, 나두야. 우리 나두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속상했구나. 속상해. 속상해. 아니, 나두야. 아, 나두야. 내가 이 공룡 그림이랑 똑같이 그릴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그냥 종이 말고 특별한 종이에 그리면 돼. 어? 특별한 종이? 응.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가지고 올게. 특별한 종이? 어떤 종일까? 나타나라, 야! 비밀 그림! 그게 나라가 말한 특별한 종이야? 맞아. 여기에다가 그리면 이 공룡 그림이랑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데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종이랑 이 그냥 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어떻게 다를까? 이 종이는 어때? 이거는 흰색인데 이거 뭐라고 할까? 자, 이 하얀 종이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 이 종이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보인다. 보여. 나라 얼굴 너무 웃기다. 너무 못생겼다. 아이, 그런 거짓말 하면 못 써.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 종이를 한번 만져볼까? 이 종이는 잘 모르겠고, 이 종이는 좀 미끌미끌거려. 딩동댕, 정답이야. 이 종이가 미끌미끌거리는 이유는 이 종이에 기름을 먹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름도 기름종이지. 눈으로 보기엔 종이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한 종이는 귀가 잘 비치지 않아. 하지만 종이에 기름을 바르면 기름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다 메워줘. 기름을 발라 매끈하고 투명해진 종이는 귀가 잘 비치는 거야. 자, 이제 이 종이로 공룡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리는 방법은 정말 정말 쉬워. 이 공룡 그림 위에 기름 종이를 올려놓기만 하면 돼. 우와! 자, 공룡이 보인다! 보이지? 종이에 비치는 공룡을 천천히 따라서 그려볼까? 그려보자. 시작! 자, 천천히 선에 맞춰서 공룡의 얼굴도 그릴게요. 공룡을 그려보자. 짜잔! 완성! 저, 이 공룡 그림이랑 완전 똑같지? 똑같다. 나두야, 우리도 이 기름종이처럼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어볼까?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어?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재료 가지고 올게. 찾았다. 짠!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이야. 아. 자, 이 매끈매끈한 플라스틱 판으로 짠! 이렇게 하면 몇 개게? 어? 두 개. 하, 정답. 그럼 이번엔 이거는? 세 개. 딩동댕. 아, 참. 매끈매끈한 플라스틱 판은 귀가 잘 보이지? 어. 그렇다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플라스틱 판은 짠! 보여? 다섯 개?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판을 기름을 칠해서 다시 매끈매끈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기름을 톡톡톡.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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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신기하다. 다시 잘 보이지? 어. 기름이 울퉁불퉁한 판 사이사이를 잘 메워줘서 다시 투명하고 매끄러워진 거야. 그래서 아하. 다시 잘 보이게 된 거지. 어하. 메라야? 매끈매끈 매끈매끈 잘 보여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안 보여요. 잘 보이면 투명, 안 보이면 불투명. 울퉁불퉁불퉁불퉁 안 보여요. 매끈매끈매끈 나비야, 그렇게 신났어? 불투명. 신나 신나지. 아니, 나비야 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종이가 투명해지면 나타나는 신기한 비밀 그림을 보여줄까? 어? 비밀 그림? 짜잔! 이건 무슨 그림이게? 고래! 바다 속에 커다란 고래가 있어! 맞아! 이 고래 그림에 기름을 묻혀서 투명하게 만들어 볼게! 스펀지에 기름을 묻히고 쓱쓱쓱! 짜잔! 우와, 고래 뱃속에 피노키오랑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정답! 고래 뱃속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가 숨어 있었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나라야, 우리도 비밀 그림 그리자. 좋았어. 우리도 비밀 그림 멋지게 그려보자. 친구들도 잘 보고 따라해봐요. 비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 크레파스, 식용유, 스펀지, 딱풀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크레파스로 그림 두 장을 그릴 거예요. 나두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두는 바다에 떠있는 통통배 그릴래. 바다? 어. 좋아. 그럼 나두가 바다 위에 멋진 통통배를 그려줘. 나는 바닷속 친구들을 상상하면서 바닷속 친구들을 그려볼게. 좋아. 많이 그려줘, 나라야. 알겠어, 나두야. 자, 그럼 바다를 만들어 볼까? 짜잔. 나두가 그린 통통배. 우와, 나두배 엄청 멋지다. 나라는 뭐 그렸어?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 보여줄게.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렸다면 이 두 장의 그림이 겹쳐지도록 이 풀로 딱 붙여줄 거예요. 아하. 자, 자, 두 장의 그림이 떨어지지 않게 풀로 딱 붙여주셨다면 자,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스펀지로 기름을 묻혀서 발라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와, 유명해지고 있어. 누가 나타났을까? 물속 친구들인가 봐. 이야, 이거는 바로 상어다.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니 상어. 와! 상어가 나타났지. 그럼 이번에는
문어인가? 우와. 문어지, 문어야. 문어야, 안녕. 안녕. 오,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어. 우와, 오? 인어공주다. 맞았어. 안다다시. 안다다시. 인어공주, 안녕하세요. 인어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공주님입니다. 전 왕자님입니다. 아니요, 나둡니다. 네. 짜잔! 기름을 바르니까 종이가 투명해져서 뒤에 있던 그림들이 마법처럼 나타났어. 진짜 신기해. 신기하지? 나나야, 우리 또 그려보자. 또. 이번엔 뭘 그려볼까? 정글! 정글 숲을 그릴래. 좋아. 그럼 난 정글에 사는 친구들을 그려볼게. 이번에도 많이. 많이 그리자. 나라와 나두의 실. 헌. 너. 트. 나타나라. 야. 비밀 그림. 종이에 기름을 바르면 종이가 매끄럽고 투명해져요. 투명해진 종이 뒤로 겹쳐있던 종이가 보이면서 비밀 그림이 나타났어요. 정리 완료!